유연하게 도약하는 사막의 우아한 동물 임팔라입니다. 주로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는 것으로 많이 나온 동물이기도 하죠. 임팔라는 사바나의 대표 초식 동물이고 사하라 이남의 사바나,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분포하고 주로 건조한 기후에서 서식합니다. 몸길이는 110에서 150cm에 어깨 높이는 88에서 100cm, 몸무게는 수컷 약 60kg, 암컷 약 45kg입니다. 이들은 가젤과는 달리 수컷에게만 뿔이 있는데 길이는 50cm에서 75cm 정도입니다. 또한 옆발 굽은 없고 뒷다리 밑에 검은 얼룩 무늬가 있으며 등면은 붉은 빛을 띤 갈색이고 옆면의 아랫부분은 연한 황토색이어서 양쪽의 경계가 뚜렷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상동물 중에서 가장 멀리 뛰는 동물이며 두 번째로 빠른 동물입니다. 워낙 빠른 동물이라 치타가 아니면 속도로는 절대 잡을 수 없어 포식자들은 기습을 통해 임팔라를 사냥합니다. 기습을 당했을 때 위험을 피하기 위해 높은 점프를 하는데 이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도망치는 방법입니다. 상당히 높게 점프하여 높은 곳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도주로를 파악해 공중에서 도주로 방향으로 몸을 틉니다. 이러한 도약은 순간적으로 포식자의 시야에서 사라져 혼란을 주고 도망칠 시간을 벌려줍니다. 임팔라의 도약은 약 3에서 4m까지 높이에 달할 수 있습니다. 천적으로는 고양잇과 포식동물과 자칼, 개코원숭이, 나이라거가 있습니다. 임팔라는 빠른 속도를 가진 것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오래 달리긴 어렵습니다.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에너지 소모를 하게 되어 그 이후에는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임팔라의 먹이로는 풀이나 어린 싹, 나뭇잎 등을 먹으며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건조한 기후에 맞게 진화해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임팔라는 적은 양의 물로도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은 약 171일이며 한 배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드물게 두 마리를 낳을 때도 있습니다. 암컷은 새끼를 다른 동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늘 함께 이동하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임팔라 새끼는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지나면 점차 독립성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암컷은 여전히 새끼를 성체가 될 때까지 보호하고 돌봅니다. 임팔라는 사회적인 동물이며 작은 집단인 헤어들을 형성합니다. 이 집단은 대개 6마리에서 20마리의 개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조기에는 암수가 대집단을 이루어 때로는 100마리가 한 집단이 되기도 합니다. 헤어드에서 한 마리의 임팔라가 위험을 감지하면 경고음을 내고 다른 임팔라들도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임팔라들은 수면을 위해 교대로 경계를 하며 수컷 임팔라는 무리의 안전을 위해 거의 잠을 자지 않습니다. 수컷 임팔라는 다른 수컷들과 경쟁하여 우열을 가리기 위해 뿔을 사용합니다. 이 경쟁에서 뿔의 크기와 모양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경쟁에서 이긴 임팔라는 무리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바나의 우아한 동물, 임팔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모든 것, 알파카월드TV 동물다큐에서 만나보세요.